안녕하세요. 아라유예요. 오늘은 바로 이 깐달걀같이 매끈한 피부가 되고 싶은 뭐 별 리가 없겠지만 계란 흰자팩을 해보려고 해요. 이거 하려고 찾아보니까 부작용 얘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. 막 트러블 더 올라온다, 모공 막혀서 고생했다.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열심히 검색해보니까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트러블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이 계란 흰자에 알러지 유발 요소가 있어서 만약에 조금 불안하다고 하신다면 이런 팔 같은데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직접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 계란 흰자 팩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계란 흰자가 이 모공 관리에 되게 좋다고 해요. 요즘 여름이잖아요. 저도 햇볕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모공이 막 열리고 있는데요.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 계란 흰자 그리고 이렇게 젓는 거 그리고 건강한 저의 팔뚝을 준비합니다. 이제 이거를 잘 저어서 거품이 단단해질 때까지 해줄 건데요. 힘차게 저어주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힘내라나 할 수 있다나 할 수 있다나 아 못해 먹어 안돼 못해 에이 안해 못해 먹겠어요.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. 평범한 집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품기예요. 와,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하죠. 제가 계란 흰자팩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흰자에 뭔가 여러 가지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보통 넣는 게 밀가루, 시금치를 짜서 만든 시금치 엑기스, 뭐 꿀 등등이 있는데 뭐랄까요? 이거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 부침개 반죽 같잖아요? 짜잔! 계란 흰자 팩 완성! 어렵지 않죠? 이렇게 평범한 집에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이게 바르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일회용 시트 있잖아요. 마스크팩 시트만 구한다면 시트 붙이고 그 위에다가 계란팩 발라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서서 하지 마시고 누워서 편안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제가 직접 이 모공을 네 부끄럽지만 노 메이크업으로 하기 전과 팩을 한 후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. 확실히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자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제가 찾아보니까 적어도 3일 이상, 보통 권장은 일주일 텀으로 하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팔뚝이 건강해지는 계란 미백팩 집에 있는 도구 사용하시고요. 만약에 없다면 그 자동 거품기? 그거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. 우유 거품기 저렴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나 구비해서 계란 흰자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안녕!